자, 김명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준비한 먼저 그 김명성 기자가 준비한 그 동영상부터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네. 네, 저번 시간에 봤던 영상인데요. 다시 네, 또 저 자세한 부분을 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보여주시죠. 예, 지금 보시면 저번에 봤던 영상은 같은데요. 네. 저번 시간에는 왼쪽에 있는 바구니가 빛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바구니 저기 띠를 보시면 저 띠가 무슨 비닐 같은 종이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바구니거든요. 그러네요. 그 가운데에 강한 빛이 보이시죠? 네네네. 저 빛이 무언가에 가려졌다가 다시 두 개로 하나로 보였다 하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저 부분이 조명기를 켜놓고 조명을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 얼굴 쪽으로 네,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저게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뮤트를 하는 거죠. 어. 빛을 차단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 얼굴만 더 강하게 보이게끔 네, 네, 그렇게 하는 작업 중이라는 것이 네, 저 바구니에 둘러져 있는 띠에 네, 비닐로 만들어진 그런 띠에 그 상이 맺혔다라는 정 PD님 그 장면은 계속 네, 틀어놓으세요.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하게요. 네. 그러니까 저것이 조명을 그쵸? 조명을 몇 개 썼 네, 밝아졌다 흐려졌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예, 이제 조명기를 켜놓고 조명기를 저 지금 우리 저렇게 네모난 저 네네, 조명기를 켜놓고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거 네, 네, 어떤 이 판 같은 걸로 가렸다 다시 또 열었다 가렸다 열었다 하면서 아, 네, 빛을 광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사진 전문 기자가 봤을 때는 조명을 쓴 네네, 것이 분명하다. 저게 강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네, 저렇게 상이 이제 광원의 상이 이제 맺히는 거거든요. 자, 저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거의 특파원들, 대통령 출입 기자를 다 따라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촬영 기자들, 사진 기자들 다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동하고 네, 갔으면 이런 문제가 그렇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네. 희한한 거죠. 왜 네네, 비공개로 저렇게 비공개라고 한다고 해놓고 또 공개화시키고 네네, 이전부터 우리는 차관점에 의심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우리 김명상 기자가 전문적으로 분석했듯이 저거는 빛에 예, 네, 저 동그라미 친대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예, 봤을 때는 조명을 썼던 게 예, 분명하다. 분명하다. 네, 네. 고발 당해도 괜찮습니까? 뭐 이거는 뭐 충분히 뭐 밝혀질 수 있는. 뭐 법정에 나가면 이 문제는 예, 뭐 전문가들 예, 나와서 얘기하면 끝나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네. 아니 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아, 장경태 네, 최고위원께서 네, 지금 이 장면을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장경태 최고위원 줌으로 연결해서요,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경태 최고위원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최초로 고발된 국회의원입니다.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고요. 네.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하긴 했지만 사실상 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1 실력자한테 고발당하셨네요. 예. 국가서열 1위에게 고발당한 것 같습니다. 아, 예. 확실한 권력한테 고발당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정말 요즘에는 확실히 야당 정치인이 되었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례는 진짜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사상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사실 이제 제가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한 걸 가지고 네, 또 뭐 최초로 고발 당한 게 아니다, 뭐 과거에도 고발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네. 사실 과거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이 어떤 여러 문건을 작성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의 선거 개입은 엄중한 문제,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분 나쁨든지 기분 모욕든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빈곤 포르노를 찍었으니까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고발하는 그게 빈곤 포르노 찍은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저 불법으로 지적한 게 아니라 외교 결례이고 아동인권 침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네, 고발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이해는 가진 않습니다. 같은 사안도 아닌데 그걸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빈곤 포르노 문제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아니, 지금 저희 김병상 기자가 지금 하신 동영상 분석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조명을 네. 썼다라는 것인데 장 의원님도 조명을 썼다라는 것을 전문가라든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고서 그 얘기를 폭로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이 외신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이 아동인권 침해와 외교 결례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논쟁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영국의 이 더 텔레그래프라든지 여러 언론에서. 네. 조명 부분은 이제 이 미국 최대 커뮤니티와 여러 사진 영상 이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네. 다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조명을 사용한 게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예를 들면 저희 국회의원실에서 영상 인터뷰 저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네. 촬영을 해도 조명을 켜지 않고는 최소한 카메라 핀 조명이라도 켜지 않고서는 이 얼굴에 그늘이 져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캄보디아의 저 전통 전형적인 이 서민 가옥이거든요. 저기가 뭐 대한민국처럼 백열구를 쓰는 곳도 아니고요. 네. 당연히 어두운 이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네. 김건희 여사는 하얗게 빛나고 있고요. 캄보디아인들은 아주 이 검게 나오고 있는 뭐 전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전등이 그렇게 이 선택적 밝음을 표현하는 건지 밝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사용했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 네. 이번에 의원님은 이 고발당한 사건 때문에 영상 전문가가 되시겠습니다. 아주 네. 사장 전문가가 많이 공부하시겠어요. 네. 하여튼 네. 아, 저거 거의 화보집 수준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요. 메이크업도 아주 착실한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네. 하여튼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었는지 김건희 여사의 외교 순방이었는지 사실 잘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네. 정말 이 김건희 여사만 조명 집중 조명 받은 순방길 아니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화보 촬영하기 전에도 원래는 캄보디아에 공식 일정이 있었잖아요. 퍼스트 레이디들 거기 빠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진과 구도 자체가 네. 1992년 오드리 헵번 배우가 여러 가지 이제 자선 구호 활동을 네. 많이 하셨는데요. 네. 소말리아가 당시 내전 상황이라 내전 국가의 아동의 빈곤과 질병 전쟁 등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으셨었는데 네. 캄보디아는 내전 국가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네. 국격과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영부인들께 앙코르와트 사원, 정말 이 자국의 최대 유산인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 않고 네. 별도 일정을 잡아서 네. 이 아픈 이 아동의 이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해는 가진 않습니다. 참. 그 빈곤 포르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그 이 문제를 사실상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식한 건데요, 그죠? 포르노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연상을 하게 되는데 빈곤 포르노라는 말은 의원님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물론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네. 빈곤 포르노는 포벌티 포르노라피의 네. 한 이제 번역인데요. 네. 포벌티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서 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네. 글이나 혹은 영상, 사진 등을 통틀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도 특히 이 아동의 어떤 가난이나 질병 등을 네. 이 자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홍보하는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하는 게 빈곤 포르노인데요. 네. 이거는 사전에도 있고 네. 이 논문에도 있고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심지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아. 또 국제 NGO나 활동가 이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라고 정확하게. 네. 빈곤 포르노그래피도 아닙니다. 아. 빈곤 포르노로 딱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네. 제가 그걸 마이크로소프트를 MS라고 하지 제가 뭐 다른 뭐 뭘로 번역하겠습니까? 근데 다들 빈곤 마케팅이라고 사용하지 그랬냐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빈곤 마케팅은 자신의 어떤 빈곤을 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네. 빈곤 포르노는 타인의 그것도 아동이나 이런 이 사회적 약자들의 가난과 질병을
홍보수단으로 상품화하는 거를 이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빈곤 포르노가 맞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뭐 본인은 정말 오드리 헵번이나 재클린 케네디가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확하게 빈곤 포르노를 찍고 오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가 빈곤 포르노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 추정입니다. 오드리 헵번과 유사한 그런 화보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촬영을 조명까지 동원해서 촬영한 것이다. 그냥 빈곤 포르노 말을 모르고 그 화보집 사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니 이제 빈곤 포르노 단어까지 기대하진 않고요. 네. 일단 국제 구호 자선 봉사 활동에 대한 네.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조차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 여사랑 비교하는 것도 저는 오드리 헵번 여사께 되게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네. 그분은 네. 배우 은퇴하시고 나서 평생을 국제 기구 또 자선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살아가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김건희 여사가 자선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인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하고 사셨는지, 영부인 하기 전에 뭐하고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되고 갑자기 본인이 마치 뭐 이 국제 NGO 단체 유니세프 홍보대사도 아닌데, 네.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 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다가 빈곤 포르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다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마치 포르노라는 우리가 연상시켜서 공격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른 관계자들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건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요, 충분합니다. 예. 한 달 전에 올해 심지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네.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님이 네. 코바콜을 상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질의합니다. 네. 빈곤 포르노를 지향하는, 네.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송 광고 이 공사에 노력과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빈곤 포르노란 말이 문제가 네. 있으면 자당의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셔야죠. 그렇죠. 예. 네, 국회 속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요. 뭐.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시리즈로 작년인가요? 이 빈곤 포르노 문제를 다뤘다 그러더라고요. 연재로요. 네, 이건 뭐 파퓰리즘이다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도가 좀 자기네들 이렇게 다뤘으니까 누워서 침뱉기가 네. 되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연대기구 쪽에서도 이 문제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은데요. 네. 국제 NGO 활동가분들이 네.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가 맞다. 이 행태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네. 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제 네. 페이스북에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장경태 의원님이 확실하게 이길 싸움이네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왜 고발했는지 전 아직도 이해 못하고 그런 말이죠. 지금 반의사 처벌죄라고 했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으면 본인이 고소를 하셔야지 왜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변호사들 그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네. 대통령실이 고발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실이 고발했던 사안은 네. 대통령 비서실이 이 여러 가지 허위 사실 야당의 허위 사실들을 이 저격하기 위해서 네. 이 문건을 작성했다 라는 이 선거 개입을 했다 네. 대통령 비서실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이 야당의 의원이 주장하셔서 대통령 비서실이 고발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 비서실을 제가 대통령 행정관들을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뭐 명예훼손했거나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예. 근데 왜 대통령실이 국민의 세금을 써서 그 고급 인력들을 활용해서 고발하나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네. 고소를 하셔야죠. 근데 그게 참 역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럼 대통령실이 고발했던 건 대통령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누군가요? 뭐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예. 그럼 윤석열 네. 대통령을 예를 들면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최고위원께서 문제 삼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문제 삼았으니까 대통령실 고발하는 게 맞죠. 근데 네. 그 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를 문제 삼았는데 그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고발한 것처럼 했다. 이건 참 의미심장한 권력 내부의 관계를 정확히 드러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국가사회 1위를 제가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뭐 이 문제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질문 넘어갈까요? 혹시나 뭐 네. 일단은 뭐 자꾸 이제 언론에서 네. 허위 사실 유포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네. 또 그러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는 명예훼손죄입니다. 아. 명예훼손죄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언론에서도 네. 정확하게 명예훼손죄라고 이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런 건 사실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명예훼손이죠. 그럼 경찰에서 그 김건희 씨도 소환해서 조사해야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소환 요구할 생각입니다. 아, 당연히 그 법정에서도 같이 만나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야 맞는 거네요. 증인 지적해야죠. 예, 그래야 법치국가고 네. 법과 정의가.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제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들을 비난하거나 예. 모독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공이라는 사이비 교주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뭐 사실 네. 대통령 비서실이 정말 기분 나쁘거나 모욕적으로 느끼려면 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자기 말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 완전 명백한 정말 인격 모독, 명예훼손, 사기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당장 고발해야 될 사람은 천공 스승이죠. 네. 성공수성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건 실제 그 말을 그러면 존중하거나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대통령과 여사께서 네. 성공수성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 네. 즉시 고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영상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뭐 찾아왔다, 네. 열흘에 한 번씩 만난다. 뭐 또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얘기 수없이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도어스태핑도 수준 낮은 기자들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방송을 했고요. 네. BC 스테이트에서 방송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도어스태핑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천공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길 바라고요. 네. 자꾸 이런 의혹과 의구심이 들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네요. 고발할 사람은 천공이네요, 그죠? 한 나라의 네. 일국의 대통령을 말이죠. 자기가 좌지우지한다라는 표현을 하여튼간에 직간접적으로 쓴 사람이 천공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네. 고발할 사람은 고발 안 하고 고발하지 말아야 될 분을 고발한 기이한 현상이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의원님? 네. 네. 자, 그 의원님이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가 과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방위에서는 지금 이제 MBC하고 YTN 민영화, 또 TBS 문제, 또 방송법에 대한 개정 문제, 이제 아마 공영방송 문제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현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당 탄압뿐만 아니라 네. 언론 탄압도 나서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눈에 가시가 현재 공영방송 드릴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MBC 민영화와 YTN 민영화 또 KBS 사장 교체 등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TBS는 이 국회 설치 기관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지금 이 막강한 다수당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에서 네. 지금 TBS를 폐지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폐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줄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아무튼 막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어찌됐건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시 의회는 소수당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실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떤 방송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네. TV조선이나 MBN이나 여러 그렇지. 가지 불승인 이 요건이 있어도 저희는 조건부 승인을 하는 이유가 이 정말 매체의 성향과 관계없이 거기서 일하는 여러 PD와 뭐 직원, 네. 여러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 그 가족에 네. 대한 존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TBS에 대한 이 정말 이렇게 바로 직장 폐쇄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것은 네. 국민의힘이 너무 이 거기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이 정말 전혀 예우와 정말 그런 존중의 태도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MBC는 지금 방통위와 방문진 이사가 아무래도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YTN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한전 KDN의 주식 21%, 마사회 주식이 한10% 정도, 31%가 있는데, 마사회 한전 KDN이 지금, 마사회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 한전 KDN이 이사회에서 4명의 찬성과 2명의 기권, 1명의 반대로 YTN 지분 매각이 의결됐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했고요. 하지만 방통위의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YTN 민영화 과정에서도 최대한 이 국회 과방위와 또 방통위를 통해서 막아낼 예정입니다.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진이 70%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상 30%. 그럼 이제 방문진, 만약에 매각하려고 그러면 방문진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YTN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전 KDN에서 매각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한 10개 기업이 달라붙어 있다고 그러던데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그럽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YTN은 사실상 민영화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 승인 권한이 방통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찌됐건 그냥 단순하게 방송국은 뭐 일반 사기업과 달리 그냥 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방송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YTN이 아무리 뭐 판매된다 해도 이뭐 판매된 것도 좀 웃긴데 아무튼 이 매각된다 매수한 그랬다고요? 어떤 이 자본이 즉시 방송국을 개국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방통위 차원에서 막을 거고요. 국회 현재 과방위와 국회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방통위의 구성원도 여러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분들이 많아서 공정 언론 독립에 대한 이 가치관이 소신이 또 뚜렷하신 분들이 현재 방통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건 YTN 매각 과정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에는 그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도 좀 들긴 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소위 이제 이 소위 사장 임명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정치권 손댓법이라고 하죠, 보통. 방송법 개정안 등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언론의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야 정치인들 추천하는 사람들 구성돼 있었는데 그런 범위를 확대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사실상 현재 구조는 뭐 여러 가지 KBS 이사회나 방문진, 방통위 등이 좀씩 차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 3분의 1, 야당 3분의 1, 대통령 3분의 1의 기준으로 이렇게 임명 추천을 해왔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대부분.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이 한 통속이면 사실상 3분의 1을 차지할 그러네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장 임명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권과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과반이 넘지 않도록 뭐 40%로 제한한다든지 뭐 3분의 1로 제한한다든지 등의 정치권이 뭐 모두 다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방위도 민주당이 훨씬 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네, 다수이고 또 상임위원장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저는 과방위에서는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간사가 누구죠? 박성중 의원인가요? 아, 국민의힘 간사는 박성중 예, 의원이고요. 그분은 뭐 MBC 민영.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님, 또 간사는 조성래 간사가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이제 어제 본회의에서 오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뭐 기대도 많이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진짜. 그리고 유가족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난관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의 향후의 과제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어렵게나마 국정조사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그 대상이
대통령 비서실과 네. 또 총리실 네. 또 대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조사 과정에서 네. 또 이 현재 특수본의 수사 과정에서 예. 막힘이 있을 겁니다. 아마 특수본이 아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막히는 부분들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여러 이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와 네. 공개를 통해서 네. 이 국정조사하는 이유가 어찌됐건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혹은 폭로함으로써 네. 특수본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끔 윤활유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다 보니까 다들 뭐 국정조사 무용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여러 가지 윤활유 작용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그런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로들이 이어지면서 네.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더라도 네. 또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자체 의결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과 또 비서실의 이외 경호처라든지 네. 혹은 법무부. 또 다른 법무부까지도 네. 이게 의혹이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또 현재 위원장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네. 위증을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인은 그래요?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처벌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또 불출석의 사유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징역 10년까지도 또 가능하거든요. 매우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국정조사를 네.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러나 국민의힘 그 특위위원들 보면은 뭐라고 제가 표현이 어떻게 굉장히 그 하여튼 뭐 이런 의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이. 근데 민주당 의원분들은 좀 이런 분들이 특위위원들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고위원이시니까요.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확실하게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좀 부족해 보이시면은 뭐 네. 사보임 할 수도 있는데요. 아, 현재 네. 구성된 분들이 네. 뭐 예를 들면 이 김경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안위 간사 해당 상임이죠. 아, 해당 네. 상임이 간사님을 비롯해서 네. 법사위나 또 윤건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들 네. 또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고루 배치되었기 때문에 법사위 행안위 뭐 등에 포함된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는 네. 꽤 기대하셔도 좋다. 아, 그래요? 아마 국정조사 과정이 매우 흥미진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조사 기간이 45일인데요. 이것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연장 가능한 건가요? 45일은 네. 부족하잖아요. 세월호도 우리가 90일 갖고 왔는데. 네. 예, 60일이고요. 60일에 필요에 따라서 네. 추가 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예산안 이후에 네. 이 국정조사 특위를 실제 회의를 개회하기로 해서 네. 45일로 오해도 있는데요. 물론 또 주호영 대표는 본인이 계속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45일이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네. 이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 법정 기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예산안과 또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여러 민생입법들, 방금 말씀드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각 상임위에서 지금 최대한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월 2일까지는 네. 국회 예산정국, 여러 민생예산들이 어떻게 확보되고 하는지 또 민생입법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네. 국민의 시선을 좀 네. 주목을 받기 위한 기간이라고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과 입법에 대한 기간이고요. 네. 그 이후에 네. 또 자료 요구하고 또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2주 정도. 네. 그래서 2주 후부터 국정조사가 돌아가면 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같이 국정조사가 이 진행될 경우에는 국민의 관심사가 분산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 스탠바이 스텝으로 네. 예산안 이후에 국정조사를 보시면 또 더 또 관심 있게 주목도 높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그 이후에 네. 이 정말 2월 초까지 진행해보고 네. 또 부족하다 싶으면 30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태 의원께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은 아닙니다만 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네 제가 계속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예. 네, 저희도 지도부 회의 때 최고위에서 네. 이 논의를 다 했습니다. 아, 우려와 걱정들이 있는 부분들 네.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네. 그 국정조사
기간 끝난 다음에 또 특검으로 바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요. 당연히요.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의혹들이 있고 네. 또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네. 특수본은 어찌되었건 기소권은 없는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찰 특수본을 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단계고요. 네. 수사 과정에서 이제 기소 단계로 넘어갈 때 네. 책임자들을 이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수사와 조사는 네. 이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하고 밝히는 네. 과정입니다. 네네. 그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까지 하려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소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이나 공수처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고 또 처벌을 네. 또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출연한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던데요. 유족들,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공청회는 해당 그 특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꼭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네. 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그 현장에서 위원장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네. 이 유가족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뭐 또 증인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참고인으로 네. 참석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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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기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위원장을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꼭 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측면도 그런 있고요. 그런 거군요. 예. 결국엔 마약 수사 문제하고 청와대 이전한 문제 아마 그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정경태 의원님. 아주 뭐 든든합니다. 채팅방에도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우리나라 최대 실력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고발당한 1호. 예, 우리 장경태 국회의원님. 앞으로 많은 기대하고요.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바쁘신 감사합니다. 시간에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꼭 나오세요.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